것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기다 그물을 쳐놓으셨구나. 아, 이렇게. 잡을 먹으면 잡을 건데는. 물고기가 정말 많은가 봐요. 어릴 때 이렇게 깔짝 매기 잡아서 뭐해 잡았었어요? 이럽니다. 손감이 걸고 술 떼가지고 매운탕을 해먹어요. 전혀? 매년 여름이면 계곡에서 깔딱매기를 잡고 매운탕을 끓여 먹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근데 깔딱매기는 이렇게 통으로 넣어요? 네. 통째로 넣어가지고 한번 삶아서 가시를 줄여야 돼요. 가시가 이게 굉장히 억지어요. 이게 얼만큼 있어야지 이제 건져지나요? 한 반시간은 삶아야 돼요. 30분? 저 무쇠 있었어요. 네. 네, 생선을 푹 삶으면 살이 더 잘 발라지겠죠? 냄새 난다. 네, 다 이제 빠졌어요. 아이고, 잘 빠졌네. 예, 깔딱매기를 식히는 사이 시래기에 양념을 해주는데요. 손맛으로 해야, 손으로 해야 제맛이잖아요.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시래기를 된장 고추장에 묻혀 육수와 함께 끓이는데요. 깊은 맛을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김 식혀준 깔딱매기는 이렇게 살만 쏙쏙 발라내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거요? 네. 소꿀에다 다 다시 걸러요. 체에다가 이렇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매운탕. 뼈에 남은 살에 걸은 물도 허투루 쓰지 않았는데요. 맛내는 육수를 사용합니다. 들어가는 채소들은 그때그때 달라졌는데요. 사다 먹들 않고 그냥 농사 지가지고 다 이것저것 다 넣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먹은 거예요. 주위에 나는 먹을 걸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할 수 있는 채소들은 몽땅 넣어 끓였던 것이 그 옛날 어머니들의 비법. 그 맛이 궁금해 우선 저보 국물 맛부터 봤습니다. 맛있어요? 네, 얼큰하고 아주 괜찮아요. 된장 고추장이 섞은 맛이 이런 맛인 줄 또 오늘 처음 알고요. 또 다대기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채만 더 우러나면은 아주 먹을 만하겠어요. 그야말로 고향 맛이죠, 뭐. 네. 예. 학동마을의 여름 보약 깔딱매기 마운탕입니다.